반갑습니다. 런앤런 시즌3의 조진표 전문가입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이제 하루 이틀만 있으면 새해가 밝아오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모두 새해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특징적인 부분은 어떤 게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미국 증시를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난주에 PC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하락 전환했었다는 굉장히 크게 하락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 미국 지수 전체적으로 8주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이렇게 8주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은 2022년이죠. 작년 여름에 있었던 고점 부분들 2023년이네요. 죄송합니다. 2023년에 있었던 고점 부분들을 탈환을 했고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그러한 형국으로 현재 미국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을 이끌었었던 M7 종목, 이 M7 종목을 매그니피센트라고 일컫는데요. 이 M7 종목들이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게 큰 특징적인 미국 시장의 흐름입니다. M7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 테슬라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M7 종목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 M7 종목 같은 경우가 시장을 이끌었는데 그 외에 중소형 종목들은 시장을 좀 이끌지 못했었던 그러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서 사실은 러셀 2000이라고 하는 지수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M7 종목이 러셀 2000보다 시가총액이 3배 지금 좀 넘거든요. 그러면 키맞추기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 러셀 2000 종목들이 다시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중에서 러셀 2000 같은 경우에 매력도가 굉장히 지금은 높죠. 러셀 2000 종목, 2000 지수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중소형주라든지 중형주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러셀 2000 지수가 강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코스피 지수 우리 시장에도 역시나 자금이 들어오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러셀 2000 지수가 올라가는지에 대한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볼 때 러셀 2000 지수 현재 밸류에이션은 한 15배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현재 S&P 500 같은 경우에 밸류에이션 PER 값은 한 25배 정도 되는 부분들인데요. 코스피 12개월 PER은 현재 10배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값 코스피가 보통 7배에서 19배 사이에서 움직였던 게 평균 가격이니까요. 현재 코스피가 10배 있다라고 하는 PER 10배 부분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코스피 쪽에서는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PER이 한 35배 정도여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모멘텀이 좀 크지 않고 있지만 내년 2024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계속해서 모멘텀은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한국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모멘텀 중에 하나가 순이익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 2023년 올해 순이익을요. 코스피 쪽에서는 한 122조 원 정도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코스피의 순이익은 올해보다 약 한 56% 증가한 188조 원으로 보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멘텀적인 측면에 있어서 코스피는 좀 더 내년으로 가면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요. 미국의 실적 장세가 계속이 되고 있고 매그니피센트 7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 이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계속 상승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8주 연속 미국 주식이 상승했었던 것처럼 언젠가는 약간 조정이 좀 오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조정이 올 경우에 러셀 2000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승 주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을 좀 보게 되면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올해 바이오 중에서도 이 비만 그리고 당뇨 관련되어 있는 바이오 섹터가 조금 가장 잘 움직이지 않았나 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던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테슬라 CEO 때문에 많이 알려지게 된 이 위고비 같은 당뇨 관련되어 있는 제품이 비만 치료제로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아마 내년에 이 위고비가 국내에 생산이 되고 국내에 출하가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전환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면서요. 최근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죠. 이 바이오주들이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동안 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이 굉장히 눌림에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들 역시나 2024년에는 볼만한 섹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24년 내년에 13대 주력 산업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기관이 있어요. 그 보고서는 산업연구원인데요. KIET라고 하는 산업연구원에서 13개의 업종에 관련되어 있는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에서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는 업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업종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가장 유망한 업종으로는 첫 번째는 조선이고요. 두 번째는 정보통신, 그 가전제품이고요. 세 번째는 반도체하고 네 번째는 바이오헬스 부분이고요. 다섯 번째는 자동차 부분까지 굉장히 좋겠다라는 그런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요. 자동차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수출은 약간 좋지 못한 그런 환경에 놓여 있지만 생산이라든지 내수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전개될 수 있을 거다라는 보고서 내용이고요. 조선 쪽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하면 조선이지 않습니까? 또 조선의 업황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산업군도 굉장히 넓게 퍼져 있어서 뭐 철강이라든지 이런 산업군들이 있으니까요. 조선 같은 부분들은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계속해서 내년도 정말로 계속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업황 중에 하나가 조선 업황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 개선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가장 유망하다라고 하는 반도체 섹터군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2023년 3분기에 반도체의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면서 반도체 섹터는 내년 상반기에도 역시나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매출에 관련되어 있는 측면이 굉장히 높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도 좋아지면서 반도체 섹터군도 역시나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바이오 헬스케어 쪽 역시나 2024년 1분기에는 JP모건 헬스케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컨퍼런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바이오 헬스케어가 그동안 많이 숨죽여왔고 바닥 부분을 잘 차트적인 부분으로 다져왔기 때문에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부분들도 역시나 계속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섹터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국내 증시로 넘어와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연말 양도세라든지 또는 배당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의 이 수급적인 측면이 그렇게 개선이 되지는 못했지만 다만 매년 이렇게 연말 양도세라든지 또는 배당 락일이 되게 되면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조금 빠졌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플러스를 계속 지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중소형주라든지 제약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또는 배당 관련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흔들릴 가능성은 있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코스피, 코스닥도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시장에 많이 녹아져 있지만요. 금리 인하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때가 오면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현재 굉장히 시장에 팽배해져 있는 그런 시장이죠. 기대치는 굉장히 높은데요. 이 기대치를 과연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건지 왜냐하면 이 FOMC가 1월, 2월 그리고 3월 이렇게 세 번 있는 와중에 3월 달에 만일 금리 인하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1월 달과 2월 달에 뭐 PC 물가 지표, CPI 물가 지표, 그다음에 고용 지표 같은 이런 데이터들이 현격하게 좋아져야지 가능성이 있는데 근원 CPI라든지 근원 PC 같은 부분들은 그렇게 좋아지고 있는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원 물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인건비하고 주거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이 주거비가 근원 물가에서요.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이 주거비가 사실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보면
월 단위로 볼 경우에는 뭐 0.4% 올라서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연 단위로 보게 되면요 6% 이상 올라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물가들을 다 평균값을 주거비가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3월달에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글쎄요 저는 3월달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보면서요. 이건 제 자의적인 판단이니까 해석은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에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게 되면요.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 링크를 통해서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전체적인 시황이라든지 좀 더 디테일한 데이터 값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 조진표 이렇게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링크로 들어오셔서 노란 톡방 안에서 시황이라든지 시장의 중심적인 종목들, 테마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함께 저와 공부하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 여러분들과 한번 어떤 종목인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을 체크하는 이유는 관심권에 둬야 되는 종목인지 아니면 관심권에서 배제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인지를 선택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해보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는 종목 다섯 가지 정도 오늘도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DTNC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이 DTNC라고 하는 종목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출범을 통해서 DTNC라고 하는 종목이 한동훈 테마주로 엮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외이사인 김철수 변호사가 한동훈 장관의 대학 뭐 선배다 이렇게 되어 있고 DTNC RO 자회사인데요. DTNC RO 쪽에 이성규 이사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법무장관하고 서울대 법대 그리고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에 대한 동문이다 이런 걸로 인해서 한동훈 장관과 정치 테마주로 엮였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상승이 나온 이유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라크 서부 알사드 공군기지에서 드론 두 대가 격추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최근에 이슈가 됐었거든요. DTNC가 전 세계 35개국에 레이더를 판매하고 있는 영국 BBS사하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이 드론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부각이 됐었던 이유가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는 이 DTNC에 대한 차트적인 부분들이 세 번째 이유인데요. DTNC라고 하는 차트를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차트가 DTNC라고 하는 차트인데요. DTNC 주봉 차트를 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주봉 차트의 중간 가격을 한번 이렇게 매겨보라고 말씀을 드리죠. 중간 가격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 중간 가격 아래에 차트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쌍바닥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이 가격대 3,600원 가격대를 계속 지지를 해준 이후에 슈팅이 나온 게 고무적인 특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었고 최근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도 거래량 대량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계속 대량 거래량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 DTNC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DTNC라고 하는 종목 돈을 잘 버는지 회사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 800억, 970억, 1100억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한 800억에서 900억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계속해서 돈을 잘 버는 그러한 기업이고요. 이 DTNC라고 하는 회사를 어느 수급 주체는 어디인지 체크해 보시게 되면 개인들만 좀 사고 있고 외국인들은 매도하고 있고 기관들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신 이후에 이제는 일봉 차트를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검정색 선이 1년선이라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년선인데 1년선을 현재는 잘 지지받고 슈팅이 나와준 구간이 이번 주거든요. 그런데 가장 고무적인 부분들은 이거죠. 거래량 막대기입니다. 이 거래량 막대기가 현재 6,900원, 7,000원 부근의 거래량 막대기가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고 그 밑에 단은 5,200원 부근인데요. 5,200원 부근의 거래량이 많이 됐고 지금 6,000원과 7,000원 부근의 거래량이 많이 이루어진 종목이 이 DTNC라고 하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테마에 엮여서 그동안
이렇게 큰 상승 흐름이 나와 주었다라고 하면 거래량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7,000원 부근에서는 지금 딱 그 자리인데요. 지금 자리에서 매수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들은 좀 절제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좀 전에 주봉 차트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봉 차트에서의 흐름도 기준 중간 가격 위에서 이 DTNC가 포진해 있기 때문에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고 지금 이 가격대에서 매매하는 거는 좀 세력이라든지 매매를 잘하시는 중수 이상에 되시는 분들만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DTNC라고 하는 종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에이징랜드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에이징랜드라고 하는 종목이 최근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에이징랜드는 이 TSMC의 파트너사입니다. 이 TSMC의 국내 유일한 파트너사고 현재 이 팹리스하고 파운드리 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디자인하우스가 바로 이 에이징랜드인데요. 국내 유일한 TSMC의 디자인하우스 파트너사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반도체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서 에이징랜드에도 수급이 많이 들어온 종목이 바로 이 에이징랜드인데요. 두 번째 에이징랜드가 이번 주에 좀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이유는 윤 대통령이 지난번 유럽 순방을 했었을 때 ASML을 방문을 했죠. ASML 방문하면서 노광장비 전 세계 1등 업체가 바로 ASML이니까요. 이 ASML에서의 노광장비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협력을 끌어냈죠. 그로 인해서 이 에이징랜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섹터들이 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고 사실 이 2나노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협력하겠다라고 발표했던 부분들이 가장 큰데요. 2나노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섭렵을 하게 되면 2나노 기술로 인해서 시장이 약간 660조 원 되는 시장을 대한민국 기술력이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섹터들도 역시나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로 인해서 에이징랜드도 역시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에이징랜드가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에이징랜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에이징랜드 보시는 차트가 에이징랜드의 차트이고요. 에이징랜드는 이제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다 보니까 차트적인 흐름을 보실 경우에 신규 상장한 이후에 계속해서 가격대를 36,000원, 7,000원 부근을 잘 잡아주고 있는 그런 가격대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에이징랜드 최근 매출을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1년에 20%씩 매출액이 계속 뛰고 있는 이러한 종목이고요. 매출액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출액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체크해보게 되면요. 개인과 외국인들 계속해서 1개월 누적 순 매수를 보시게 되면 개인과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사모펀드하고 연기금 그리고 투신 쪽에서는 계속 사고 있고 기타금융이라든지 은행 쪽 그리고 금융투자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어서 이 기관 쪽에서는 치고받고하는 그런 싸움이 전개가 되고 있고 외국인과 개인들은 계속 사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 일봉 차트에서 중간 가격을 매겨보도록 할게요. 중간 가격을 매기면 사실 일봉 차트에서의 중간 가격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주봉 차트에서 중간 가격을 매겨야 포지션을 잘 알 수 있는데 지금 중간 가격을 매겨보면 46,000원 정도가 중간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만일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할로 매도해서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 신규로 들어가시겠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 내가 관심권에 좀 둘 만한 가격대가 오면 한번 관심권에 두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48,000원 그러니까 4만원 뭐 중반 후반 5만원 좀 깨지는 이 구간에 오게 되면 이 종목 매수 이 종목 관심권에 좀 두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 바로 에이징랜드다. 에이징랜드의 두 가지 모멘텀은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모멘텀 가지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종목은 와이즈버즈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와이즈버즈라고 하는 종목이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가장 큰 이유는 치즈직이라고 하는 네이버의 그 치즈직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물론 베타 버전이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요. 이 네이버의 치즈직이 타 플랫폼을 동시에 송출할 수 있게끔 인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방송인 모두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허용을 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소식이 전해지면서 에이징랜드가 네이버에 관련되어 있는 파트너사로 부각이 되면서 이번 주에 큰 상승 흐름이 좀 보여
보였고요. 두 번째 상승 흐름을 보인 이유는 이 와이즈버즈 같은 경우에 메타 그리고 뭐 구글 그리고 글로벌 미디어 세일즈의 파트너 사이인데요. 온라인 광고 대응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광고에 대한 어떤 기획적인 부분들까지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약간 부각이 됐었던 게 이 와이즈버즈의 이번 주의 특징적인 흐름이었고요. 세 번째 와이즈버즈의 특징적인 흐름은 메타가 스레드를 유럽에 출시한다라고 하는 소식 때문에 굉장히 와이즈버즈도 역시나 메타와 연관성이 있는 그런 회사여서 스레드 유럽 출시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 때문에 최근 들어 한번 부각이 됐었던 그러한 이력이 있거든요. 이 와이즈버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와이즈버즈의 차트고요. 주봉 차트로 보도록 할게요. 3년치 주봉 차트를 열어서 중간 가격을 매기고 나면 중간 가격 아래 정도에 현재 와이즈버즈가 포진을 해 있고요. 1,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현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세 번 바닥을 잘 잡아주고 있고 잡아준 이후에 최근 들어서 거래량을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거든요. 보시게 되면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회사인지 보도록 할게요. 매출이 매년 뭐 120억, 150억,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0억 정도, 130억 정도 요 내외에서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컨센서스죠. 이렇게 매출은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는 회사라는 거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계속 개인이라든지 뭐 기관 쪽에서 매수는 계속 유입이 되고 있어서 유입이 좀 잘 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주봉 차트를 잘 기억하신 이후에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일봉을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일봉 차트에 이 1년 선인 검정색 선이요. 검정색 선이 1년 선인데 1년 선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1년 선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 물론 1년 선을 뚫고 올라가면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쉬는 구간이 어느 구간이냐 1450원 구간이라고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거래됐었던 막대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50원 정도 오게 되면 이 와이즈버즈는 주봉 차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중간 가격 아래에 포진해 있고 일봉에서도 1년 선을 뚫고 올라간 다음에 지금 쉬었다가 가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 나와주고 있고요. 모멘텀도 살아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뭐 이런 가격대 부분에서 관심권에 여러분들이 두신다라고 하면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네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요. 포스코 엠텍이라고 하는 종목이죠. 이 포스코 엠텍이라고 하는 종목은 최근에 이 포스코 반도체용 희귀가스 사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포스코 엠텍이 최근 굉장히 흐름이 좀 좋았고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포스코 엠텍이 이번 주에 큰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용 희귀가스 생산을 위해서 이 중국에 있는 중타이하고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생산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 생산 규모가 국내의 한 52% 정도 달하는 그런 생산 규모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협력 개발을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이 내년 2024년 1월 달에 아르헨티나를 방문하는데요. 아르헨티나 방문하는 목적은 2018년에 약 한 3,1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염호를 샀죠. 리튬 염호를 인수했는데 이 리튬 염호뿐만 아니라 다른 리튬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또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신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까지 전해졌던 부분들이 특징적인 흐름이 나오는 그러한 이유였고요. 세 번째 이유는 정부가 배터리 산업 육성을 하겠다고 최근에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포스코홀딩스에서 GS 에너지라든지 뭐 중국하고 관련되어서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의 합작 회사를 만들고 거기서 폐배터리 재사용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현재 사업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세 가지가 이 포스코 엠텍의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이유였고요. 차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포스코 엠텍의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봉 차트의 중간 가격을 매겨보도록 할게요. 한 23,000원 부근이 포스코 엠텍의 중간 가격이고요. 현재 가격대는 중간 가격 이상 위에서 현재 포진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보도록 할게요. 돈은 굉장히 잘 벌고 있는 회사죠. 매출액은 계속해서 매년 뭐 10% 내지는 30%씩 신장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
이런 회사를 사고 있는 주체를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이 바로 포스코 엠텍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주봉 차트 기억하시면서 일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봉 차트에서 보시면 검정색 선이 1년선인데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1년 상승하던 주가가 1년 차트 오면 조금 이렇게 강한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하려고 하고, 또 1년 차트 오게 되면 강한 지지를 받고 또 상승하려고 하는 이런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차트에도 녹아져 있기 때문에 1년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는 1년선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반복을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이 종목 1년선 부근 정도에 오게 되면, 1년선 부근이요, 오게 되면 관심권에 충분히 둘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사항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다섯 번째 종목은 에이프릴 바이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라고 하는 종목은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녹아져 있는 그런 기업이고, 바이오텍 쇼케이스도 있어서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이번 주에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됐었던 종목이고요. 같이 재평가를 토대로 해서 이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 회사가 재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증권사에서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에이프릴 바이오가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차트적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가 네, 차트적인 흐름은 이게 일봉 차트입니다. 에이프릴 바이오의 일봉 차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봉 차트에서 1년선 부근에서 굉장히 크게 슈팅이 나와주고 있고, 이전 고점보다 더 높게 올라가져 있는 부분들이어서 에이프릴 바이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1년선 부근 또는 거래량 많이 나왔었던 부분들보다 더 높게 올라가 있어서 이런 종목들 내려오면 관심권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취지의 에이프릴 바이오까지 오늘 다섯 개 종목,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살펴봤습니다. 조진표의 표적 종목,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조진표라고 하는 전문가가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가질 만한 종목 두 가지 정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두 가지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신 이후에 괜찮다, 관심권에 둘 만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관심권에 두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조진표의 표적 종목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조진표의 표적 종목은 삼화전자입니다. 삼화전자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중국이 희토류 가공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금지한 게 최근에 소식으로 전해졌죠. 중국이 희토류 추출하고 분리하고 그 다음에 희토류 자석을 만드는 데 쓰이는 그런 기술에 대한 부분들 수출 금지한다고 발표했거든요. 최근에 이 희토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미사일이라든지 위성이라든지 반도체 이 첨단 제품에 이 희토류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 희토류의 올해 같은 경우에 한 70% 물량을 중국에서 생산을 해서 전 세계에 뿌리고 있는데, 그렇게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막게 되면 희토류에 대한 부분들 사실 제대로 활용을 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수급이 막혀지게 되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대체품이 좀 필요한데, 이 삼화전자에서 페라이트 금속코어를 생산을 하고 있어서 이 페라이트 제품이 희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그 대체제로 부각이 되면서 삼화전자가 이번 주 좀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여러분들에게 조진표의 표적 종목 첫 번째 이유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유는 주가가 굉장히 바닥권을 잘 다지고 있으면서 장기 이동 이평선, 20일 이평선을 좀 뚫고 올라오는 그런 차트적인 흐름이 보였기 때문에 이 차트적인 흐름을 잘 보이게 되면 여기에 거래량만 잘 맞춰주고 지금처럼 이슈만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성공적인 투자가 좀 가능한 종목이 아니겠는가라는 이유로 두 번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고요. 세 번째 이유는 최근에 전기 이동 그 수단용 무선 충전기 허가제가 폐지가 된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죠. 무선 충전 시스템 핵심 부품이 바로 이 페라이트 코어인데요. 그 페라이트 코어를 생산하고 또한 납품하고 또 이 페라이트 코어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뭐 히토류라든지 또는 무선 충전 관련되어 있는 쪽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삼화전자라고 하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요. 삼화전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삼화전자의 주봉 차트인데요. 이 주봉 차트의 중간 가격을 좀 매기게 되면요. 뭐 7,200원 정도가 이 삼화전자의 중간 가격입니다. 아 그런데 크게 보도록 할게요. 삼화전자를 좀 크게 보시면 주봉 차트에서 가격대를 잡아주고 있는 이 3,000원, 3,500원대의 가격대를 계속해서 잘 잡아주고 있고요. 이걸 일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요. 보시는 것처럼 약 한 3개월 정도 이 3,400원, 3,500원 부근을 잘 잡아주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상승 흐름은 방금 말씀드렸던 모멘텀 때문에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어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년 매출액은 400억, 뭐 440억, 480억, 올해도 약 한 400억가량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매출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회사다. 다만 영업이익이라든지 단기 순이익이 조금 마이너스 나고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 매수하고 있는 주체를 보시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도하고 있고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서 일봉 차트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일봉 차트에서 검정색 선, 1년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들어서 바닥을 잘 잡아주고 1년선을 한번 치고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도 두 번째 1년선을 한번 치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겠죠. 어디까지 내려올 거냐? 제가 보기에는 3,000원 중후반대까지 좀 내려오지 않을까 싶고요. 요 종목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 삼화전자의 매수 가격은 제가 보기에는 한 4,000원 정도가 매수 가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4,000원 정도에 매수한 이 삼화전자 목표 가격은 뭐 4,600원 정도 목표 가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랫단에 있는 뭐 3,300원 정도가 손절 가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삼화전자 조진표의 표적 종목이었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 조진표의 표적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조진표의 표적 종목은 아이컴포넌트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이 아이컴포넌트라고 하는 종목은 최근에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을 생산하겠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졌죠. 그것도 2026년에 생산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확정해버리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스마트폰 부품 업체 아이컴포넌트가 그로 인해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접는 스마트폰이죠. 애플 같은 경우에 접는 스마트폰에 그동안 약간 그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이번 최근 들어서 이 접는 스마트폰에 굉장히 부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좀 더 스마트폰 시장을 더 삼성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현재는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업계로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삼성으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좀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애플의 이 접는 스마트폰의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고 아이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 쪽에 소재라든지 국책과제를 수행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애플 아이폰과 연관성이 있는 아이컴포넌트가 첫 번째 조진표의 표적 종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였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삼성이 롤러볼폰을 2025년에 생산을 하면서 판매량 절반을 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삼성에서 2025년에 롤러볼폰을 만드는 그 롤러볼폰이 어떤 거냐면 이 팔찌처럼 손목에 이렇게 두르는 폰을 바로 롤러볼폰이라고 합니다. 이 롤러볼폰에 대한 생산이라든지 개발이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고요. 역시나 이 롤러볼 디스플레이 쪽의 핵심 장비를 진행했었던 LG 쪽과 관련되어서 진행했었던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아이컴포넌트도 역시나 롤러볼 디스플레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유가 조진표의 표적 종목 두 번째 이유고요. 아이컴포넌트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표적 종목 세 번째 이유는 최근 고온 초전도체 즉 네마틱이라고 하는 게 관측이 됐죠. 이 고온 초전도체 네마틱은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닌 상태의 두 가지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 고온 초전도체에 들어가는 이 네마틱의 편광필름을 개발했었던 그 특허를 보유한 회사가 이 아이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최근 큰 이슈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컴포넌트의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아이컴포넌트의 차트인데 주봉 차트로 보도록 할게요. 주봉 차트 보시면 주봉을 좀 네,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컴포넌트의 3년, 4년 정도의 주봉 차트인데요. 아이컴포넌트의 주봉 차트에서 중간 가격을 매기면 뭐 한 7,0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이컴포넌트는 7,000원보다 높게 좀 평가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 아이컴포넌트 같은 경우에 주봉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거래량이 최근 들어 많이 발생을 했고요. 이 거래량 발생한 부분들을 가지고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보도록 할게요. 매년 뭐 290억, 350억, 350억씩 올해도 한 320억 정도 내외의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매년 그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나고 있는 회사고요. 수급적인 측면 보시게 되면 기관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개인들도 좀 사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좀 팔았네요. 기관 쪽에서 많이 사고 있고 특히나 기타 범위 쪽에서도 조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이런 아이컴포넌트 일봉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요. 지금 검정색 선이 1년선인데 1년선 아래에 있다가 1년선을 맞고 떨어지고요. 다시 1년선 맞고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지지받고 올라오다가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떨어진 이후에 4,700원 부근 이 부근에서 쌍바닥을 잘 그려주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모멘텀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모멘텀 때문에 이렇게 큰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 아이컴포넌트를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두실 경우에 가격대적인 측면들 좀 말씀드려볼게요. 아이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8,000원 부근의 매수 가격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8,800원 정도가 목표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요 밑에 한 7,000원 부근의 손절 가격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립니다. 지금 두 가지 종목 삼화전자하고 아이컴포넌트 두 가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시장의 중심적인 종목들이고요. 시장에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고 정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 같이 한번 저와 공부해 보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 QR코드 화면에 휴대폰 카메라 열고 되셔서요. QR코드 찍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안내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안내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공부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 조진표 이렇게 문자 주시게 되면요.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받으신 링크로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시장의 중심적인 종목들 삼화전자라든지 아이컴포넌트 같은 이렇게 굉장히 급하게 시장에 어떤 순응하는 그런 종목들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들 또는 같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체크하셔야 될 국내외 주요 일정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다음 주에 1일이죠. 1일 같은 경우에는 네, 대한민국 증시 휴장입니다. 물론 일본, 대만, 중국, 독일 뭐 다 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휴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일 날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시행이 되는데요. 이 IRA 시행에 좀 세부적인 규정이 좀 시행이 되는데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중국, 러시아, 뭐 이란 이런 쪽에서 북한 이런 쪽에서의 지분이 25% 넘어가는 그러한 그 회사들은 제품들은 그동안 미국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50%가 깎이게 되는 거죠. 중국에서 최근에 CATL 배터리를 받아서 생산하고 있는 미국 쪽에 보게 되면 뭐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포드 같은 부분들은 그동안 최근 뭐 한 750달러, 아 7,500달러 정도의 보조금을 받았는데요. 절반으로 깎여서 3,650달러 정도 이 보조금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렇게 되면 사실 현대라든지 기아 쪽에 좀 큰 혜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1월 1일 날 시행하고 있는 ILA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부분들, 세부적인 부분들이니까요. 이런 것도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2일 날입니다.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북 4 시리즈가 출시가 되고요. 다양한 AI 서비스를 위해서 굉장히 높은 굉장히 높은 프로세스를 탑재한다라고 하거든요. 거기에는 코어 울트라 프로세스가 탑재가 돼서요. 굉장히 AI에 발맞추어서 이 노트북이 빠르게 여러분들 가정에 녹아들 거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처리해 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특징인 거고요. 3일에는 미국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3주 전에 FOMC가 열리고 난 이후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 이 의사록 안에 보면 특징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향후 금리 결정하는 어떤 단서가 조금 포착이 된다는 거죠. 사실 파월이 11월 말과 12월 중순까지에 대한 행보가 굉장히 보름 만에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11월 말에는 매파적이었다가요, 12월 중순 FOMC 할 때는 굉장히 큰 비둘기적인 성향을 띄었는데,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정말 이 FOMC 의사록 안에 그 단서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FOMC 의사록 보셨으면 좋겠고요. 3일 날입니다. 소셜 카지노 베가스토어가 오픈이 되는데요. 출시가 됩니다. 베가스토피아죠. 이 SU 홀딩스가 투자한 유토피아 게임즈에서 온라인 소셜 카지노,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온라인 소셜 카지노인 베가스토피아가 오픈이 되는데요. 가장 고무적인 건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소셜 카지노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소셜 카지노 그동안 없었다가 이번에 이 베가스토피아가 출시가 되는데요.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3일 날에는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400개 이상의 회사들에게 매년 매달 설문조사를 해서 물어보는데, 이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실물경제의 선행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실물경제의 선행지표 중에 하나인데, 최근 들어서 이 주식시장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지표인 거죠. 기준가격은 50이라고 하는 기준가격이 있고요. 기준 50보다 높게 되면 확장이고요. 50보다 아래에 있으면 수축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50보다 아래에서 계속 수치가 나와줬습니다. 지지난달에는 한 45 나와줬고요. 지난달에는 49가 나와줘서 이번에 50을 뚫고 확장 국면으로 올랐을 건지에 대한 수치가 굉장히 좀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0을 넘을지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일입니다. ADP 취업자 변동 관련되어 있는 이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민간 고용 정보 업체에서 한 40만 개 업체들을 상대로 해서 임금 통계를 냅니다. 그 임금 통계를 가지고 월 변화에 대한 척도를 지표로 나타내는 게 바로 이 ADP 취업자 변동인데요. 이 고용 보고서보다 한 이틀 먼저 발표가 되다 보니까 고용 지표에 대한 척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 ADP 취업자 변동 요 지수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이틀 뒤에 발표되는 고용 동향 보고서가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5일에 발표되는 12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가장 좀 중요하죠. 노동부가 발표하는 이 고용 동향 보고서 안에는요, 세 가지를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업률이고요. 비농업 부분에 있어서의 고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금에 대한 변동사항. 이 세 가지 부분들을 파월이 가장 중요하고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로 인해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 그런 토대 중에 한 가지의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이 바로 고용 동향 보고서에 대한 내용이죠. 주식시장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최근 들어서 이 실업률이 3.8이었다가 3.7로 약간 떨어지고요. 또 비농업 부분 고용 같은 경우에도 15만 명이었다가 19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있고요.
또 임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임금에 대한 변동은 그렇게 크게 없다 보니까 사실 실업률이라든지 고용 보고서에 대한 고용 동향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실업률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미국 시장이 탄탄하다는 거고요. 미국 시장이 굉장히 탄탄하다는 얘기는 금리 인하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설득력이 조금 이 실업률로 인해서 반증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개연성이 좀 없지 않아 있겠죠. 또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15만 명이었다가 지난달에 19만 명으로 좀 굉장히 좋아졌죠. 그런데 이 19만 명이었다가 다시 20만 명으로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면, 그렇게 되면 실업률도 낮아지고 고용도 좋아지게 되면 미국이라고 하는 시장이 굉장히 데이터가 좋아질 수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3월 달에 금리 인하 관련돼 있는 부분들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데이터를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FOMC 이전에 이 실업률이라든지 고용 데이터를 가지고 FOMC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여러분들도 예견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바로 이 고용 동향 보고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5일날 ISM 비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되는데요. 미국 내 400개 이상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했고요. 하게 되고요. 제조업 지수하고 서비스업 지수 두 가지로 나누는데 역시나 50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하면 확장이고 밑으로 나오면 수축인데 지난달에 50 나왔거든요. 이번에 50을 넘어갈지 아니면 50 밑으로 떨어질지 이것도 좀 관심권에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서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에 체크하셔야 될 주요 국내외 일정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투자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감을 하고 이제 2024년 새로운 해가 밝았고요. 새로운 해에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공 투자를 하실 수 있는지 투자 전략을 잠시 말씀드려보겠고요. 2024년 정말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투자 전략은 사실 가는 말이 가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동안 몇 주째 계속 가는 종목만 가고 소외되는 종목은 계속 소외가 돼서 소외된 종목의 종목들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마음이 좀 아픈 그러한 상황이었을 건데요. 역시나 다음 주에도 가는 말이 가는 그러한 시장이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미미했던 배당락 영향하고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지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한다는 얘기는 삼성전자처럼 대형주가 가게 되면 중소형주, 개인들이 많이 매매하고 있는 중소형주는 가지 못하는 형국이 도래되니까요. 미비했던 배당락 영향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 드리지 않도록 하겠고요. 양도세 이슈는 소화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세 때문에 그동안 개인들의 매물이 굉장히 많이 출회가 됐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개인들의 매물도 출회가 안 됐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가 계속해서 가담이 되면서 연말 산타랠리를 굉장히 크게 진행했었던 부분들이 이번 주에 진행됐었던 부분들이고요. 역시나 이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녹아져 있고 다음 주도 역시 그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녹아져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이번 주와 별반 다르지 않게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다만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모멘텀이 있는 섹터들에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역시나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삼성전자의 주가 랠리가 과연 어디까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올해 상반기에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한번 찍을 거다라는 거 계속해서 강조를 드려왔는데요.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찍게 되면 부수적인 부분들이 있죠. 중소형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역시나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도 없지 않아 있고 지수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해 8만 전자를 찍게 되면 관련돼 있는 부품들, 또 앞서 그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했었던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으니까요. 섹터 관련되어 있는 뭐 자동차라든지 바이오, 헬스케어, 조선 이런 쪽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계속 같이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신 종목들, 이 지금 말씀드렸던 산업연구원에서 좋게 보는 섹터군에 내가 종목들이 없다라고 하면 반드시 변경하셔야, 그래야 2024년
첫 발을 내디딜 때 좀 좋게 내디디면서 수익으로 여러분들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하지만 지수상을 보게 되면 밴드 상단 쪽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밴드 상단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밴드 상단에 놓여 있을 때 과연 계속해서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갈지에 대한 여부는 딱 한 가지죠. 수급적인 측면만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현재 대한민국의 펀더멘탈적인 측면은 코스피를 실례를 좀 전에 드렸죠. 코스피의 수익 구조에 대한 부분들, 수익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올해 2023년에 코스피의 순익 같은 경우에 122조 원 정도 해당이 되는데 2024년 같은 경우에는 56% 성장을 해서 188조 원으로 예견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2024년도 역시나 상저 하고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이처럼 펀더멘탈이 좋아진다라는 얘기, 즉 돈을 잘 벌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잘 갈 것이다 라는 게 주된 요인이고요. 다음 주에도 역시나 돈을 잘 버는 회사들, KDI 연구원 쪽에서 발표했었던, 한국산업연구원에서 발표했었던 그런 좋은 업황들,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매하셔야, 그래야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 말씀드리면서 포트에 대한 리밸런싱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포트의 리밸런싱, 주식만 하시지 마시고요. 코인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채권도 말씀드려서 요 리밸런싱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같이 조합을 하셔야, 그래야 성공 투자 가능하십니다. 2024년 이제 새해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성공 투자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간에 두루 평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셔서 정말로 주식으로 성공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런앤런 시즌3의 조진표 전문가였습니다.